제가 이 얘기 딱 해드릴게요. 이거를 레슨을 유료로 공개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득음훈련소의 레슨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했었던 장효진 호랑이 선생님 시절의 레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저번 그 아무따 영상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있지 그냥 그게 옛날에 저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정신적으로 기어오를 틈을 주질 않아. 이빨 빠진 호랑이지 지금. 그냥 무조건 얘 이거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옛날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내가 딱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데 굉장히 큰 디버프를 시킨 인물이 있어요. 우리 엄마거든? 방송 보고 있지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디버프 시킨 거야. 옛날 진짜 학생들 무섭게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내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내가 그렇게 레슨한 걸 보면서 너는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말을 하고 강하게 말을 하고 애들을 왜 그렇게 억압하고 막 그러냐. 너 내 자식 새끼인데 너 너무 그런 거 같다. 애들이 너를 너무 무서워한다. 내 분명히 그때 계속 엄마 레슨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의 이 레슨 스타일에 관여하지 마. 근데 결국에는 엄마랑 하도 싸워갖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다 엄마 자식 새끼 같은 거야. 엄마 자식 새끼는 여기 있는데 남의 자식 새끼가 엄마 자식 새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야 쟤는 왜 그랬냐 뭐했냐 막 이랬는데 한 3년?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이제 엄마 어느 날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엄마가 이제 너랑 같이 살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레슨 와갖고 연습하는 거나 이런 거 봤는데 이 개새끼들 그냥 네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러는 거야. 그때 갑자기 왜 그때 이 새끼들 누가 봐도 연습도 안 해오는 새끼들을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얘네들이 열심히 해온 줄 알고 네가 열심히 해왔는데도 일부러 막 그러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새끼들 연습 개초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무섭게 해. 그래갖고 더욱이 뭔지 알아? 다시 무섭게 했다? 그때 또 너는 또 왜 그렇게 무섭게 하냐? 엄마 이제 저 가스라이팅 그만해. 가스라이팅 좀 그만해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지포라이터야. 못 사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 레슨 들어가기 전에 장효진의 선서. 이빨 빠진 호랑이 장효진 선생님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선생님 해주고 득음훈련소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뒤졌어 이제. 이게 뭐랄까 좋게 말해봐야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냥 다시 산군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이야. 시작해볼까? 오늘 내용은 재밌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하려면 저번 묻다 영상이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러면 바로 소리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레슨 1이 나오기 전에 저번 레슨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저번 레슨의 핵심은 압력을 존나 세게 만들어서 몸에 장착시키기. 이해되죠? 저번 레슨 했으면 그 압력을 존나 세게 만들어갖고 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키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레슨은 어느 정도 장착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 들으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발성이라는 개념에서 용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두성, 흉성, 비성, 뭐 반가성, 뭐 믹스 보이스 뭐 등등 막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가성과 진성입니다. 요거 두 개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유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요거 두 개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잘 들어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제 집중해야 돼. 알겠죠? 채팅 잠깐 안 쳐도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집중해. 자 진성과 가성은 이어질 수 없다. 다만 이 개념이 소리라는 개념이라면 이어질 수 없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진성과 가성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소리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아 라는 소리와
라는 가성이라면 이 소리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같은 호흡의 연장선에서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오늘 내가 여러분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는 압력의 진짜 의미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배우려는 압력의 진짜 의미. 이제 내가 하도 압력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별이 별 곳에서 다 압력을 얘기를 해. 옛날에는 내가 압력 얘기하면은 사기꾼이니 그런 거 없니 소리는 두성이니 믹스 보이스니 무조건 그냥 뭐뭐뭐뭐뭐뭐뭐뭐 네이네이네이 기기기가가가 이걸로만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압력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소리 위치가 갑자기 여기 있다고 다들 말을 바꿔 언제는 막 소리 여기서 내라 그러고 막 마스케라에서 내라 그러고 뭐 전두동을 울려라 라고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내 소리는 여기에 있대. 갑자기 여기에서 반지를 찾지를 않나, 갑자기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지를 않나,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었어. 여기 때문에 니네 소리 여기 때문에 호흡은 복식호흡하면 된다며. 그냥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형은 영상만 찾아봐도 옛날 한 10년 전부터 압력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리 위치 이거. 자 어쨌든 그런 채널들, 자 솔직하게 여러분 다 손들어. 자 지금부터 손드세요. 내 채널 말고 다른 유튜버들 보고 있다 손들어. 자 손들으세요 빨리.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들어. 다들 그래 나 이해해. 손들어. 배우고 싶잖아. 배우고 싶으니까 다 보지. 아니 이해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질 아니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 내가 되게 빨리 배울 수 있겠지? 근데 자 그런 곳에서도 아마 당연히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는 이제 했겠지만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고 압력을 써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런 것도 알겠지만 진짜 의미를 아는 순간 원래 항상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의미를 알아야 나중에 까먹든 또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도 아 그래 아 맞아 이걸로 돌아가야 되라는 그걸 알게 되거든. 오늘 압력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압력의 의미를 알고 다시 발성 용어들에 대해서 보고 나면은 왜 내가 15년 전부터 두성형성 반가성 비성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해됐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일단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의 몸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호흡이 나오다가 성대를 건드려서 진동한 것이 소리가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컴온, 이미 답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답이? 호흡이 나오다가 성대를 건드려서 진동한 것이 소리가 됩니다. 그죠? 호흡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타 다른 선생들이 얘기하는 두성이니 흉성이니 뭐 믹스 보이스니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모든 소리가 결국은 뭐가 만들어준다? 호흡이 만들어준다. 결국 소리를 나누는 그죠? 결국 소리를 나누는 종류라는 건 호흡의 종류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소리를 구사할 줄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 소리를 구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진짜 알아야 돼. 여러 가지의 소리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호흡을 구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호흡이라는 걸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연기야. 독백이고 연기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실제로 옛날에 VSM 학원 만들었을 때 초창기 단체 수업에 뭐가 있었냐면요 연기 수업이 있었거든. 연기 수업이 있었어. 근데 연기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두 문장 가지고 말했어요. 노래 우리나라 노래에 정말 많이 쓰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 가지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연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어로 뭐 남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페어로 수업을 해. 한 명은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명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 여러분한테 가. 그러면 이 상대방은 가지 마. 가. 가지 마. 가.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호흡만 달라지는 것뿐이잖아. 같은 글자야. 같은 글자인데 뭐가 달라져? 근데 진짜 웃긴 건 뭐 학생들 힘들었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수업의 의미를 알게 된 학생들이 진짜 재밌는 건 이 가지마 하다가 감정 터져서 우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어. 감정이 터진 거야. 장난처럼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진짜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감정이 터져갖고 막 울어. 근데 제약은 딱 이 두 개야. 가지마.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나중에 언젠가 드그물련서 때 하는 거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소리라는 것도 그렇고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 뭐가 다 노래에서 소리나 감정은 전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